심상치 않은 분위기, 극도로 조심스러운 발걸음.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.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와이드에서 함께 만나봤습니다. 평온한 오후,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는 두 사람. 표정부터 비장해 보이는데요. 네, 오늘 이곳에는요, 이벤트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창원까지 달려오게 됐고요. 더위와 싸우랴 공부하랴 고생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. 바로 새로운 놀이문화 선물인데요. 무더위로 확 날려버릴 통 큰 선물에 제대로 신난 학생들. 그러나 두 사람의 이벤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. 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깜짝 선물. 예고도 없이 찾아온 두 사람 등장에 흥분을 감추지 못한 학생들. 여기 군부대는 아니죠? 아니. 유나 씨를 향한 남학생들의 뜨거운 환호. 유나 씨 되게 많이 학생들 기다리고. 저보단 역시 남고라. 왜요? 남고를 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랜만에 고등학교를 오니까 이런 교실 풍경이라든지 책상, 칠판 이런 것들이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가지고 기분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두 사람이 준비한 깜짝 선물은 밖에서도 쭉 이어졌습니다. 스트레스로 확 날려줄 가수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연이어 펼쳐졌는데요. 그런데 이때 한 곳으로 쏠린 관객들의 시선. 유나! 관객들의 간절한 외침 속에 무대에 오른 두 사람. 뜨겁게 환호해준 학생들을 향해 아쉬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데요. 네, 저희가 수능이 이제 막 100일 남았다고 들었습니다.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고요. 끝까지 집중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무더위에 지친 학생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준 두 사람. 앞으로도 두 분의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.